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랜선 집들이 하는 영상이에요. 저희 집이 전세로 이사를 온 거라서 인테리어를 막 예쁘게 하지는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좀 예쁘게 나름 꾸며봤거든요. 막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는 되게 예쁘고 화사한 이런 랜선 집들이가 아닐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사한 지 3주 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가지고 랜선 집들이를 좀 해도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집 현관이에요. 뭐 현관은 크게 보여드릴 건 없는데 저희 집이 수납하는 공간이 많이 없거든요. 원래 살던 집에 비해서 뭘 숨겨놓거나 수납을 할 만한 공간이 정말 없어요, 지금 집이. 그래서 이제 요 신발장 안에도 이래저래 좀 숨겨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보여드리려고요. 신발장 안에 숨겨둔 거는 이케아에서 구매한 홀바르 통이고요. 저희는 이거를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원래 살던 집에는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크게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재활용을 버렸었는데 이 집은 그럴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케아 가가지고 여기 사이즈 딱 맞는 거 찾아서 끼워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버리는 데랑 세트로 다니는 쓰레기 버리는 데, 쓰레기 봉투는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여기 원래 칸막이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를 떼고 여기에다가 쓰레기 봉투 걸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신발이 많지가 않아서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예요. 옆에도 한두 개 있긴 한데 신랑이랑 저랑 가지고 있는 신발 이게 다고, 옆 칸을 보시면 칸 그래봐야 도윤이 신발 몇 개, 그리고 제 구두 하나, 신랑 슬리퍼 하나, 위에는 뭐 상자들, 저 안에도 도윤이 신발이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근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신발이 좀 적은 편이죠, 제가. 그리고 요 밑에는 그냥 잡다한 것들 좀 꾸겨 넣어놨습니다. 현관 소개는 끝났고요. 현관을 들어가면 제가 그린 그림이 떡하니 이렇게 제일 먼저 보여요. 여기다가 앞으로 그냥 이 벽 다 찰 때까지 그려가지고 넣어놓으려고요. 요 현관 복도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거실, 주방, 안방 이렇게 있고요. 왼쪽에는 두윤이 방, 그리고 우리 강아지 쉬하는 방 이렇게 있습니다. 강아지 쉬하는 방 겸 창고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강아지 배변 패드 존이 조금 크죠? 강아지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마당에 살았어가지고 그 실내 배변을 하는 게 그 너무 협소할 것 같아서 어차피 방 뭐 공간 많은 거 그냥 좀 크게 만들어줬어요. 여기 맨 밑에 깔려있는 요 아이보리 컬러의 매트는 단독주택 살 때 쓰던 롤매트예요. 그거 짜투리 남은 거 있어가지고 그거 맨날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요 위에 있는 요거는 미스터 추추라고 쿠팡에서 구매를 한 건데 강아지 이렇게 쓸개골이나 이런 관절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요거를 좀 미끄러지지 말라고 깔아놨어요. 미끄러지지 않을 겸 밑에 이제 뭐가 새 나가지 않게 그냥 이중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막 깔아놓을 필요는 없는데 이게 좀 관리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깔아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하이체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의 잔짐들과 공구나 이런 것들 있죠? 제 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쌓여 있고요. 여기에 있는 선반은 네이버에서 구매를 한 선반이에요. 근데 여기 이케아 선반이라고도 써있긴 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이거 이케아 거 아닐 것 같은데 허술한 부분으로는 이케아 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두 개를 똑같이 구매를 해서 조립을 한 건데 이 두 개가 밑에를 맞춰놔도 요 위쪽이 잘 맞지가 않고요. 덜렁덜렁 거립니다. 하나는 그래도 비교적 튼튼한데 하나는 여차하면 넘어갈 것 같은? 하여튼 저희 창고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 보면 도윤이 방이 있어요. 도윤이 침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가구들을 막 나열해 놓기는 했는데 책장이랑 최근에 산 책상, 그리고 저 옷 행거, 주방놀이, 요 수납함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앞에 짐들이 좀 많은데 좀 너저분하죠?
드윈이 침대는 일룸 쿠시노 침대예요. 여기에 있는 가드들도 다 이제 일룸 쿠시노에 같이 이렇게 있는 가드인데 여기도 원래 처음에 가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드가 있으니까 아기가 요 위로 넘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내려놓기 불편하고 아기도 여기를 그냥 넘어올 것 같아가지고 여기 하나를 그냥 이렇게 뚫어뒀어요. 그래서 드윈이도 여기로 왔다 갔다 하고 요 안에 있는 매트리스도 일룸에서 그냥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요 겉에 있는 가드는 제가 정보를 좀 한참 찾아봐야 돼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가드 정보는 제가 따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구류, 여기에 있는 요 쿨매트, 아직까지는 밤에 잘 때 좀 더운 감이 있어서 제가 저거를 아직은 깔아놨어요. 저건 포몽드 쿨매트고요. 요 위에 있는 이불, 요건 어린이집 다닐 때 쓰던 낮잠 이불이에요. 요거 어차피 다음 어린이집 갈 때까지 쓸 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거 이불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개는 제가 구매를 한 게 아니고 이게 하여튼 이거 어린이집에서 선물로 준 거였거든요. 입소 선물?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는 침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문의 많이 주신 게 요 침대 앞에 있는 벤치 겸 수납함? 요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일룸 가구예요. 제가 일룸에서 받은 정확한 이름이 있었는데 그걸 진짜 어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 일룸 가구입니다. 요 위에 있는 요런 수납함들, 저 수납함은 소케빗? 이케아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요 안에 보이는 낮잠 이불, 요건 지금 진짜 말 그대로 낮잠 이불로 쓰고 있어요. 낮에는 목욕을 한 상태가 아니니까 몸이 좀 더럽잖아요. 막 나갔다 오고 이래도 손발만 씻고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거 그냥 바닥에다가 깔아서 눕혀서 재우고 있어요. 낮잠 이불 용도로 집에서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의 많았던 요 수납함, 이것도 다 일룸 거예요. 이것도 문의 많았거든요. 우디쿡 주방놀이에요. 쿠팡에서 구매했어요. 이게 우리 신랑이 한번 넘어뜨려가지고 이렇게 깨지긴 했는데 뭐 쓰는 데는 지장 없어서 계속 잘 쓰고 있어요. 요즘 도윤이가 저 밥 해준다고 여기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의가 많은 행거, 로봇마켓 행거예요. 위에 봉이 좀 휜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전 로봇마켓 행거인데 요게 제가 지난번 쇼츠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요 밑에 있는 다리가 좀 덜렁덜렁 거려요. 딱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서 옮길 때마다 막 이렇게 빠지고 뭐하고 하는 그런 단점이 좀 있다는 거? 근데 뭐 보기에도 예쁘고 뭐 나름 쓸만합니다. 요 도윤이용 전신 거울 굉장히 길죠? 도윤이용 전신 거울 이것도 이케아에서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요것들은 다 이케아에서 구매한 거. 이게 세트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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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가 세트예요. 노란색까지 이케아에서 구매한 거고요. 여기 있는 거울도 이케아. 요 밑에 있는 테이블은 다이소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매한 거 중에 제일 잘 샀다 싶은 거, 도윤이 책상이랑 의자예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책상이랑 의자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일룸 거랑 CD 듣거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일룸 땅콩 책상에 시디즈 의자를 하려고 했는데 당근에 안 나오더라고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당근에 요 일룸 땅콩 책상 하나 나온 거 14,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의자는 윈키즈 의자 3만원에 구매했어요. 의자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상태가 엄청 좋더라고요. 가죽도 까진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거의 새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닦아놓으니까 그냥 진짜 새 거 같아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거 저렴하게 팔아주신 분 감사합니다. 도윤이 방에 있는 커튼, 이거는 구매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라서 저도 이거에 출처를 전혀 모르겠어요. 요거 대신에 제가 또 이따가 추천드릴 커튼은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요거 말고 다른 거 커튼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다른 걸로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또 문의가 많은 책장들, 요 책장 두 가지도 이케아 책장이에요. 여기 옆에 있는 책장은 이케아 트로파스트 책장이고요.
요 옆에 있는 작은 책장 있죠? 플리사트, 이케아 플리사트 책장입니다. 두 개 다 진짜 쓸만해요. 요 낮은 책장도 원래 이게 책장이 아니고 지금 제가 여기다 수납 하나 껴놨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수납이 들어가는 수납 공간이에요. 근데 제가 책장이 좀 부족해서 그냥 이걸 빼버리고 여기다 껴서 이렇게 책장으로 썼더니 크기도 딱 맞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 그냥 요 북스토퍼라고 하나요? 이거를 이렇게 끼워놓고서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책을 더 많이 이렇게 수납을 해줄 수가 있어서 요거 진짜 좋더라고요. 나중에 책 더 구매를 하면 여기다가 북스토퍼만 계속 밀리는 거지 뭐. 계속 이렇게 밀어가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납을 하려고요. 그리고 요 매트 이것도 쇼츠에 잠깐 나왔는데 보고선 댓글에 이거 어디서 구매를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답장을 못 달아드렸는데 이게 이것도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는데 여기 어딘가에 이름이 있을 거야. 내가 이걸 안 떼고 세탁을 했거든요. 웰비? 웰비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주인이가 블럭 가지고 놀거나 할 때 그냥 여기서 앉아가지고 놀으라고 깔아놨는데 전혀 푹신푹신하진 않고요. 그냥 좀 미관상 예뻐 보이는 용도? 그냥 그 정도가 다예요. 제가 아까 이 의자 빼고선 찍어야지 그러고선 까먹었어요. 주인이 방 저 의자 빼고 좀 넓직하게 한번 보십시오. 아 이게 카메라에 이게 잘 안 담겨서 그게 좀 아쉽네. 이게 카메라에 보이는 것보다 좀 더 막 넓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어 그렇구나. 이 조명은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어요. 기린 LED 방등. 어떤 분이 제가 이거 인스타에다 올렸더니 도윤이 갓난아기 때 얼굴에 모기 물린 것 같이 생겼다고. 그거 보고 한참 웃었네. 기린 방등 이것도 귀엽죠? 도윤이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뭐 크게 보여드릴 건 없어요. 실내화 정보도 제가 따로 띄워드릴게요. 실내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요거 변기 커버 혹시 안 궁금하셨나요? 저희 변기 이거 하드 변기 커버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때 이사 오고 나니까 변기도 다 부서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 사서 끼웠고요. 아기 변기 너무 변기 걸까 좀 그런가? 아기 변기는 두리 변기 두리 사운드 포티라이트 인체공학 아기 변기. 요즘도 여전히 잘 가지고 놀고 있는 요 아기 주방놀이, 물 나오는 주방놀이는 요게 이제 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여기 레버를 당기면 여기서 물이 나와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순환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계속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형태는 요 위에 있는 주방놀이만 따로 판매를 하는데 제가 다이소에서 요 선반 사가지고 끼워서 넣은 거예요. 밑에 있는 건 다이소 선반, 위에 있는 건 모던하우스 물 나오는 주방놀이입니다. 욕조 새로 했어요. 제가 이사하는 날 영상에서 자막으로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욕조는 45만원 주고 새로 했어요. 욕조 상태가 말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쎄삥이죠? 그리고 요 도윤이 욕조 저는 이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이거 솔직히 저는 신생아 때나 막 그럴 때 지나면 안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도윤이가 고개 숙여서 머리 감는 것도 싫어하고 머리에다가 헤어캡 이런 거 써서 하는 것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더라고요. 뒤로 이렇게 고개를 젖히라고 해도 그것도 싫어하고 이것도 싫어하고 저것도 싫어해서 그냥 여기다 앉혀서 머리 감기는 게 저는 아직까지는 제일 나아서 이거 쓰고 있고요. 이거는 욘다 베이비 욕조예요. 그리고 샤워기 노란색 샤워기는 듀베 샤워기고요. 여기에 있는 흡착 샤워기 거치대 있죠? 이거는 이지팡 샤워기 거치대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거랑 이따가 안방 거 보여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그 칫솔꽂이 살 때 같이 온 거에서 남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놨어요. 이거는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고요. 아쿠아스텐 칫솔걸이에요. 이런 거는 링크 다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비누를 많이 써서 비누를 이렇게 뒀는데 비누 받침대는 다이소에서 구매했어요. 막간을 이용한 접니다. 여기다가 어디서 산 건지 물품명이 뭔지 싹 적어놔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소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실 복도로 나가면 제 등은 일부러 켜놨어요. 낮이지만 좀 더 예뻐 보이려고 일부러 켜놨어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거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뭐 별다르게 소개해드릴 거는 딱히 없어요. 요 안에 뭐 전자레인지 숨겨둔 거, 그리고 요 아래는 밥솥 있고, 옆쪽에 정수기, 그리고 요즘 저의 그 행복을 담당하고 있는 커피 머신. 저희 아빠가 그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집들이 선물로 커피 머신기 요거 하나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요 뒤에 보면은 요건 또 저희 언니가 넷박스나 사줬는데, 요 캡슐 넣어가지고 뽑아서 마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여기 있는 요 수납함은 다이소에서 구매했어요. 뭐 주방 요 안에도 좀 보여드릴까요? 요 안에는 이건 다 두유니 거 들어있고, 여기는 저희 그 컵들, 잔들 들어있고, 이쪽에는 저희 식기 들어있어요. 제가 진짜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노동을 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싱크대.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그 이케아 기저귀 가리대 구매를 할 때 같이 세트로 많이 구매하시는 거 그거 있잖아요. 저도 이거를 기저귀 가리대 당근을 하면서 같이 주셔가지고 받아서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요거가 요렇게 돼 있어서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기저귀 가리대는 안 쓰지만 쓰레기통이 제가 좀 필요해가지고 그냥 여기에다가 요렇게 꽂아가지고 쓰레기 봉지 이렇게 하나 넣어가지고 쓰레기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존에 살던 집에는 수저함이 아예 그 여기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 써봤는데 요 수저함 되게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 왔는데 수저함도 없고 해가지고 요거를 또 구매를 했죠. 수저통은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롱트레이 커트로리 통입니다. 깔끔하게 잘 유지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 밑에 요런 데는 뭐 요런 건 아시잖아요. 요런 거 워낙에 유명하니까. 요 봉지 정리함? 이런 거는 다들 아시죠? 요거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어요. 쓰레기 봉투, 일반 큰 봉투, 지퍼백, 요거는 장갑. 요 밑에는 뭐 보잘것 없어서 딱히 열진 않을게요. 그 다음 제가 구매를 또 한 게, 이 사람도 구매를 한 게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안쪽까지 이렇게 놓으면은 쓰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 레일로 돼 있는 요거를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좀 쓸만하더라고요. 근데도 여전히 불편은 해.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레일로 해놔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조조포 부타공 슬라이딩 주방 선반입니다. 그 다음 주방 공간에서 또 문의가 많은 식탁. 식탁은 바이더하임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어요. 바이더하임 세라믹 6에서 8인용 식탁이고요. 의자는 원래 6개가 있는데 저희가 저 창고방에다가 이제 갖다 놓기도 하고, 그리고 책상에서도 하나 더 쓸 일이 있어서 갖다 놓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3개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도윤이 그 키높이 방석, 이거는 깜코 방석인데 지금은 판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빼쪽 튀어나와 있는 요거, 요거는 충전기, 충전선. 요게 이렇게 빼서 이제 충전을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놓기가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꼬꼬핀 하나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어요. 보관. 그리고 밥 먹으면서 맨날, 우리 도윤이는 안 보여, 이 자리에선 잘 안 보이는데, 저희는 밥 먹으면서 맨날 여행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스탠바임이에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이게 스탠바임이냐고? 스탠바임이에요, 스탠바임. 그리고 냉장고도 LG 냉장고. 정확한 품명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세탁실. 이런 워시타워 아니었으면 저희도 요런 데다가 이제 가전을 하나 더 두고 막 했어야 됐지 않았을까. 위에는 건조기, 아래는 세탁기. 그리고 요거는 도윤이 빨래, 여기는 저희 빨래, 위에는 속옷 빨래, 아래는 걸레 빨래예요. 이것도 여기 이사하면서 구매를 했어요. 저희가 빨래를 놓을 공간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밖에다 빼두기도 너무 너저분하고 이래서
여기 사이즈에 딱 맞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오늘의 집을 좀 찾아보니까 이동식 와이어 햄퍼 2단 빨래 바구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쏙 꽂아가지고 사용 중입니다. 여기 바퀴도 달려있어서 드르륵드르륵 빼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거실. 아, 주방 조명. 요거 이케아 조명이에요. 제가 이거를 단독주택 살 때 구매를 했던 거라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데 요거 아마 이미지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제가 검색해볼까요? 하여튼 그 다음 거실. 거실 쇼파도 문의 많았거든요. 쇼파는 일룸 쇼파예요. 이게 무슨 위드팻 무슨 재질이라고 해가지고 강아지 키우는 집에서 많이 쓰는 재질이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추천한다고 했던 요 커튼. 커튼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이게 원래 암막 커튼 좀 비싸잖아요. 길이가 길어지거나 이러면 되게 비싸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정도면은 빛도 많이 안 들어오고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도 좀 적당하고 좋아요. 이 커튼은 쿠팡에서 구매했고요. 멀리서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사라하우스 암막 커튼이에요. 완전 암막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 정도면 뭐, 왜냐면 요거 열면 빛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요 정도. 요게 지금 여기에서 떠서 이렇게 가거든요. 오후가 되면 빛이 어마어마해. 근데 요거 해놓으니까 뭐 거의 안 들어오고 좋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쇼파 옆 조명들. 여기 있는 요 조명도 이케아 조명. 위에 있는 갓도 이케아 갓. 여기 있는 조명도 이케아 조명. 요 뒤에 있는 제가 이런 또 은근히 소품을 좋아해서 여기 있는 건 모던하우스. 꽂혀 있는 것들도 다 모던하우스. 앞에 있는 요 오토바이는 다이소. 얘네들을 받치고 있는 요 선반? 선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거는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라탄에 좀 꽂혀 있어가지고 요게 프릭소스. 이동식 수납함? 이것도 이동식 수납함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 진열이 되어 있는 애들은 도윤이 장난감이에요. 여기 집에다가 넣으면 막 소리 나오는 그런 장난감. 요 밑에 있는 요 시계도 오늘의 집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요거 오늘의 집에서 되게 많이 팔리던 시계인데 이것도 제가 정보를 좀 찾아볼게요. 그리고 우리 김장이 밥그릇은 여기에 뒀어요. 김장이 밥그릇은 쿠팡에서 구매를 한 딩동댕 세라믹 식기예요. 공기청정기 정보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공기청정기는 LG에서 구매했습니다. 요 바닥에 깔려있는 러그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니띄움 파스텔 사계절 단모 워셔블 러그. 워셔블 러그잖아요. 얘가 좀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탁기 돌려도 되고 이거 건조기도 그냥 막 돌리거든요. 근데 뭐 줄어드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냥저냥 쓸만합니다.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에어컨 정보를 알려드리면 에어컨은 당근에서 60만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 설치는 34만원 들었어요. 삼성 거 구매했습니다. 요게 재작년 모델이라고 하는데 거의 새거 상태더라고요. 많이 사용을 안 하신 건지. 그래서 요거 아주 저렴하게 2인원으로 안방에도 지금 하나 벽걸이 들어가 있거든요. 2인원으로 해서 60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이사하면서. 그 전에 살던 집에는 위에 있는 그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천장에 붙어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쓰던 거는 팔고선 그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였거든요. 진주집으로. 근데 이제 진주집에서 나올 때 아 날씨가 좀 애매하다 싶어가지고 당근 뒤져봤는데 당근에서 요걸 또 이렇게 저렴하게 팔고 있어서 어차피 내년 여름에도 쓰고 뭐하고 할 거니까 그래서 요거 이사하면서 당근으로 구매해서 설치했습니다. 여기가 아트월 공간이잖아요. 근데 아트월에 어떻게 액자를 저렇게 붙였지? 어떻게 붙였지?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요것도 알려드리면 아트월에 끼워가지고 쓰는 아트월 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저도 이런 거 있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또 유튜브 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베란다 공간. 여기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꾸밀 거예요. 여기 제가 이제 베란다라는 공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런 베란다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뭐 이렇게 좀 커피라도 좀 마실 수 있게
꾸미려고 해요. 바닥에 깔려있는 거는 이케아 룬넨 데크 타일이에요. 그리고 저 테이블은 도윤이가 원래 식탁으로 쓰던, 좌식 식탁으로 쓰던 테이블인데 저것도 이케아 거예요. 이케아 노트북 거치대인가? 그래요. 거실 공간은 얼추 끝이 나서 안방으로 들어가 보면, 아 들어올 때 저 요것도 샀거든요. 도어 스토퍼. 여기 문이 유난히 쾅쾅 많이 잘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도어 스토퍼 하나 구매를 해서 설치해 놨어요. 여기에 이거 그냥 스티커로 붙였는데도 잘 붙어 있더라고요. 바닥에 이렇게 붙여놓고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딸깍 하면서 이게 돌아가면서 잠겨요. 그래서 아무리 당겨도 이제 문이 안 닫히고, 또 열 때는 눌렀다가 딸깍 방금 열렸잖아요.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잠금장치를 풀면 됩니다. 도어스토퍼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포나우 무타공 도어스토퍼예요. 그 다음 저희의 침실. 요 패밀리 사이즈 침대, 요것도 무늬가 정말 많았어요. 이것도 일룸에서 구매를 했고요. 원래 옆에도 이렇게 가드가 있는데 요 옆에 가드를 설치하니까 요 붙박이장 문이 안 열려서 가드는 빼고선 설치를 했어요. 이번에는 요 패밀리 사이즈 침대는 일룸 침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라탄에 빠진 저는 그 휴지 케이스를 라탄으로. 휴지 케이스는 쿠팡에서 구매했고요. 코멧 홈 내추럴 티슈 케이스. 그리고 요거 노란색 침구. 제가 노란색을 좋아해서 노란색으로 싹 세트로 샀는데 요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알레르망 침구예요. 요 밑에 깔려있는 거랑 위에 있는 이불, 베갯잎, 그리고 베개 쿠션, 요거 등받이 삼각 쿠션, 요렇게 구매했어요. 한 120만원 했나? 하여튼 할인해서 80 얼마인가 90 얼마인가 이렇게 구매했어요. 비싸죠? 비싸더라고요, 알레르망. 근데 제가 이제 먼지에 좀 취약해가지고 요거를 구매를 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아까 그거랑 세트로 같이 구매해서 설치한 거. 그 여기 있는 스탠드는 제가 당근으로 구매를 해서 정확한 정보를 몰라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거 이케아 거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명을 되게 좋아해서 스탠드 같은 게 좀 많습니다. 더 많고 싶어요. 근데 이제 너무 너저분해지니까 더 많이는 못 두는데, 이것도 예쁘죠? 하늘을 보고 있어요. 너무 밝아서. 그리고 또 옆에 보면 또 스탠드가 있죠? 이것도 이케아 스탠드. 그리고 오랫동안 저희를 쫓아다니고 있는 TV다이. TV다이도 되게 나무나무하고 라탄 느낌 많이 나죠? 예쁘지 않나요? 전 저거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해요. 진짜 잘 샀다 싶은. 이거는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고요. 레트로 하우스 헤세 내추럴 라탄 TV다이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열려요. 그래서 요 밑 안에다가 이제 뭐 이것저것 수납을 해놓을 수도 있고, 요 반대편도 마찬가지.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은 딸깍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 여기다가 원래 요 위에 있는 셋업 박스들 다 넣어놓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못 넣었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안 넣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정보를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거 제가 이거 전전집에 살 때 구매를 한 거였는데 와이파이 그 함이었거든요. 아기가 손을 잡고 돼서 아기가 손을 못 대게 하는 와이파이 함 구매해가지고 해놓은 거였는데 어디서 샀는지 정보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 지금은 와이파이 함으로 안 쓰고 있어서 이 안에다가 멀티탭 지저분한 거 넣어놓고선 그냥 멀티탭 정리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붙박이장은 여기 원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따로 없고요. 이 붙박이장. 저희 집 수납장 진짜 없죠. 지금 보신 부분에서 주방 말고는 수납장 거의 없었잖아요. 그거 외에 요게 유일해요. 요 붙박이장 없었으면 진짜 어떻게 했을까 싶기도 하고. 청소기도 정보 많이 물어보셨는데 청소기는 LG 코드 제로겠죠? 요새 이름이 바뀌었나? 하여튼 LG예요, LG. 그리고 이제 저희가 외출 준비하고 우리 신랑 컴퓨터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요 부분이 다른 집은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것 같은, 딱 공간이 그렇게 떨어지잖아요. 요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그 느낌이. 우리 신랑 책상, 의자 두 개 다 일룸이에요. 정확한 그
이름은 모릅니다. 요 의자, 요 식탁 의자 하나가 여기 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신랑 게임할 때 옆에서 편집하거나 노트북 가지고 놀거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갖다 놨고요. 제 노트북이랑 겔탭이랑 요거는 그냥 주로 이렇게 놔요. 요거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한 이게 접시 끼우는 용도였던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뒤쪽에는 소중한 카메라들. 우리 신랑 컴퓨터를 최근에 하나 새로 맞췄거든요. 이거 원래 쓰던 게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하나 맞췄는데 이거 정보도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실까봐 제가 쿠팡 링크 같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많이 단촐한 저의 화장하는 공간. 제가 화장을 앉아서 안 해요. 앉아서 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을 하고 좀 이렇게 이조명 조조명 왔다 갔다 하면서 눈썹을 그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주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서서 할 수 있는 화장대가 필요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오늘의 집 클라라 LPM 전신거울 화장대예요. 전신거울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이런 거는 뭐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고 저의 단촐한 화장품. 이게 다야, 이게 화장품이. 이거는 바디로션. 내 곱창 밴드들. 이게 원래 휴지 꽂아놓는 거였던 것 같은데 제가 휴지는 어제 롤루지 뭐 밖에 잘 안 쓰니까 곱창 밴드 이렇게 끼워넣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이 케이스들은 이케아에서 구매했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여기는 좀 속옷이 모여있어서 보여드려야 좀 그런데 여기 이렇게 수납함도 좀 이렇게 있고요. 옆쪽에 보면 이것도 이케아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이게 원래 수건걸이대인데 저희 그냥 잠옷이나 이런 거 있죠. 입고 나서 또 입을 거 그냥 보관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수건. 근데 저는 이제 수건이 눅눅한 게 싫어서 화장실에다가 수건을 잘 안 넣고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바삭바삭 말려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인바디 체중계. 그리고 저희가 진짜 잘 샀다 한 게 또 요거예요. 요거 여기 이사 오면서 이제 수납함이 너무 없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수건은 뽀송뽀송한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저 수건을 밖에다가 이제 보관하는 걸 좋아해요. 화장실에다가 수건을 잘 안 두거든요. 그래서 밖에다가 수건 좀 놓을 만한 거 뭐 괜찮은 거 없나 찾아보다가 구매를 하게 된 건데 이거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동식 수납 정리함. 이름이 이동식이잖아요. 바닥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안에는 수건들. 이렇게 수건들이 아주 가득 들어있고 이 아래는 걸레 같은 것도 들어있고 여기는 또 속옷도 들어있고 이것저것 수납하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 많이 깨끗해졌죠? 이사하던 날 생각하면. 아까 거실 화장실에서도 보여드렸던 칫솔거리. 이 칫솔거리가 오늘의 집 아쿠아스텐 칫솔거리. 요거에서 그 남는 짜투리가 있어가지고 그거 거실에다가 도윤이 거 걸어놓은 거고요. 요 옆에 있는 요런 거는 이케아에서 구매한 거. 요거는 모던하우스. 요 샤워기도 마찬가지로 듀벨 샤워기. 그리고 이 화장실에는 선반이 없잖아요. 근데 무타공으로 하게 되면 선반이 어찌됐던 그 좀 허술할 수밖에 없어서 저 샴푸 같은 거 펌핑을 할 때 이게 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약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제 걸어서 사용하는 걸로 구매를 했어요. 샴푸 거리는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고요. 욕실 수전 수납 알루미늄 선반 바구니래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튼튼하고 좋더라고요. 그냥 펌핑 막 푸슉푸슉 해도 되고 좋더라고요. 비데도 새로 샀어요. 새 걸로. 비데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대림 방수 비데래요.
이렇게 집 소개가 끝이 났고요. 빼먹은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혹시 빼먹을까봐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리스트를 좀 짜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빼먹은 건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보시다가 저거 소개 안 했는데 저거 궁금해요 하는 거는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찾아보고선 댓글 이렇게 달아드릴게요. 근데 궁금한 게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다음 브이로그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브이로그 둘째 브이로그였으면 좋겠다. 하여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시고요.